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제안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의 불체포 특권 제한 입법에 대해 지방선거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정치개혁 약속은 거짓말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선거에서 졌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공약 폐기 시도까지 하는 것은 국민 기만입니다. 불과 두 달 전 약속도 모른 채 하면서 지방선거 공약을 또다시 내세운들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대선 공약을 공약으로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재명 수호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업을 최대 치적이라고 하면서도 몸통은 국민의힘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혹세무민하려 해도 이재명 후보가 결정권자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대장동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으로 도망갈 이유도,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주저할 이유도 없습니다. 만일 이 후보가 모든 의혹 앞에 당당하다면 특권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특권을 버리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